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 죽음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죄사함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 근본적인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크린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일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것 그거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103편, 15절에서 16절에 또 우리 인생을 들에 있는 풀이나 들에 핀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기 꽃꽂이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어요. 지난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에 맞게 또 꽃꽂이를 해놓으셨고 오늘 부활절에 이렇게 화사한 색깔로 이렇게 꽃꽂이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라도 감사하십시다. 예, 감사해요. 이 꽃이 참 예뻐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시들어요. 그래서 아주 보기 싫은 누르죽죽한 색깔로 축 처져 버려요. 파릇파릇했던 풀도 따뜻한 바람이 불면 금방 말라가지고서 누렇게 바뀌어요. 그 있던 자리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을 시편 90편 10절에서 얼마나 인생이 짧고 허무한지를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또 80도 사시고 90도 사시고 100세도 사십니다만은 결국은 죽어요. 근데 그 연수에 자랑할 것, 평생 살아가면서 자랑할 만큼 내놓을 것이 참 고생 많이 했다. 그 수고한 거, 고생한 거, 그리고 살아가면서 겪었던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밖에는 내세울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한 인생인데 그것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신속히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속담에 세월이 뭐와 같다? 쏜 화살과 같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세월 화살처럼 우리의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은 그래서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망하겠어요. 내세울 것이라고 한 것이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것, 그 슬픔과 근심밖에 없다면 얼마나 참 허전하겠어요. 한동안 이렇게 꽃처럼 화사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금세 늙어버려요. 그렇게 파릇파릇했는데 누런 그냥 풀이 되어버리고 시들어가지고 그 아름다웠던 향기를 바랬던 꽃이 아주 썩는 냄새로 진동해버리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부활 그 이후의 삶. 부활 그 이후. 우리 인생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해서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죽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다 헛되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뭐에 붙잡혀 있는다?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건 예수 믿다가 죽었다는 뜻인데, 아무리 예수 믿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지옥의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19절,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뭐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어서 부활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사기를 당해도 이런 사기를 당할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 통째 다 사기당한 인생이 되는 아주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적어도 16번 이상을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의 자기 증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실 세상 법정에서도 우리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렇게 판단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진실한 그 사람의 자기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채택되어져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기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기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100% 우리는 진리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 거짓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증언하는 그 말씀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자기 속에 자기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안식구 첫날, 즉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겠다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 앞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큰 돌덩어리, 무덤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이 절로 굴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조마조마하면서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당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나셨고 지금 무덤에서 천사가 살아나심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신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즉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한다? 비밀을 말하겠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알 수,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하는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많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 홀연히 확 변화된다. 성경은 죽은 자를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하는데 52절 보세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빵빵빵 울릴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아직 죽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된 우리들이 변화가 되어진다. 53절 이 썩을 것, 우리 지금 이 몸뚱아리는 결국 썩어져요. 성경에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지어다 그랬어요. 매장은 뭡니까? 시간의 힘을 빌려서 서서히 서서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은 뭐예요? 불의 기운을 빌려가지고 순식간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썩을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옷 입는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다. 그러면서 54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무엇을 삼켜버린다? 사망을. 이 육신에 갇혀있는 동안에는 사망이 우리를 삼켰어요. 늘 사망의 공포에 시달리고 늘 질병 가운데 시달림 당하고 있는데 노화가 뭡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게 노화예요. 그래서 저희 모친이 가끔 허무한 이야기를 하세요. 실컷 밥을 잘 차려서 드리면 다 잡숫고 죽는 약 한 그릇 먹었구나 그러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긴 맞아요. 우리는 지금도 사망에 삼킴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는 순간 우리의 이 육체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병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완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사망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노래를 부르는데 55절, 56절의 노래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뇌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은 죄를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해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권능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완성시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100% 만족시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사망에 삼킴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을 비웃고 사망을 오히려 삼키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7절
우리 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원한 승리. 사망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견고하고 튼실하게 딱 버티고 서라. 어떤 원수마귀가 달라들어도 어떤 시험 환란이 있어도 딱 버티고 서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하는 너희들의 그 수고, 봉사와 헌신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오늘 부활절이라 그런지 2부 예배 마치고도 식당이 꽉 찼어요. 애들도 부활절 연합 예배 간다고 밥이 모자란데 전부 다 컵밥 하나씩 들고서 주방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막 후덥지근하고요. 또 전도팀들이 주중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 인창병원 가서 병실마다 다 전도하고. 여러분 이러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죽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알게 옵니다. 한국에는요 왜 이렇게 재림예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재림예수도 있고요. 전라도 재림예수도 있고요. 양산 재림예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나도 알게 오세요. 그래서 아직 내가 알게 오신 적이 없는데 누가 재림예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한 사입입니다. 왜? 나 모르게 왔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떻게 돼요?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자연스럽게 달도 빛을 내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늘의 권능들이 태양과 지구와 달, 별들을 꽉 쥐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부딪히지 않고 자전공전을 하면서 사계절의 변화와 밤낮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는 이 권능을 거두어 버리셔요. 그러면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별들이 떨어지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2011년에 중국에서 쏘아올린 우주선 하나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어느 나라에 떨어질지 큰 재앙이다. 지금 막 긴장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사에서 발표했어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대기권에 두르면서 유성처럼 다 불타서 없어질 거라고. 그런데 나중에 별이 떨어질 때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황령산 부산 한 덩어리 같은 건 유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한 덩어리 같은 그러한 별들이 그냥 지구에 쾅쾅 떨어지면은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그런가? 30절을 보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해요? 통곡해. 우리는 통곡할 일이 없는데 그들은 통곡해. 왜? 그들은 여전히 그 지구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와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저 사람처럼 들림 받아야 될 텐데 들림 받지 못하고 모든 그 재앙을 다 뒤집어 쓰려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알게 오시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믿는 자들을 다 모으는데 그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게 되고요. 아직 그때까지 남아있던 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려올라가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시간 좀 되시면 길 건너편 인천 요양병원 한번 가보세요. 옆에 있는 윌리스 요양병원 한번 가서 병실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거기 계신 누워계신 어르신들을 좀 보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손발이 묶여져 있어요. 침대에 회복되어져서 일어날 소망이 거의 대부분 별로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고 뭔가 색다른 삶이 언젠간 시작되겠지? 아니에요. 죽음이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마냥 거기서 기다려. 이제나 저제나 죽음이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그냥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가 인생 끝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히 알길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죽은 자들, 잠드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그들을 부활시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부활시켜서 같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거짓이 없으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들도 먼저 죽은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고 그들을 먼저 부활해서 데리고 오신 다음에 주께서 큰 호령, 옛날 조선시대 때에 문 앞에 양반이 오면은 걔 누구 있느냐 호령하잖아요. 또는 임금이 행차라면 계속 거라 그러면서 다 꼼짝 못하고 엎드리잖아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앞에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호위하며 오는 그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천군 나팔 소리가 친히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어떻게?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나 핍박이 심했어요. 너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심해서 종종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걸 본 사도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점점 사망으로 삼켜지는 것 같지만 이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는 소망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지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시고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격려하라. 힘을 실어줘라. 용기를 주어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주님 곧 오시든지 그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앞으로 사셔야 될 시간이 훨씬 짧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처럼 날아가듯이 쏜 화살처럼 너무나 빠르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렇게 빨리 지나왔다면 남아있는 짧은 시간은 얼마나 더 빨리 지나가겠느냐.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늙는다고 하는 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지만 부활신앙으로 그것을 해석하면은 어제보다 오늘 한 발자국 더 하루 더 천국에 다가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천국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때로는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하여 일찍 숨을 거둘 수도 있고 또 남들처럼 그러한 사건 사고 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했지만 시간을 나이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몸이 서서히 퇴화하고 늙어서 심지어는 침대에 꼼짝 누워서 죽음이 나를 데려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 곧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점점 더 천국이 선명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부활, 천국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이루하라. 또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겪게 될 많은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들을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힘차게 차고 박차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 길을 가면서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못 알아본 거예요. 무엇으로 눈이 가려워졌을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의 눈이 가려졌어요. 아, 죽었구나. 끝났구나. 사망이 삼켜버렸구나. 내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눈을 가려버렸어요. 안개처럼 보이다가 없어질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 욕심이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그 주제를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옆에 있는데도 그걸 못 알아보고 그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까? 그들이 이르되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시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체류하셔 놓고서 아직도 모르신다는 겁니까? 어이가 없다는 뜻이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아, 우리가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셨습니다. 20절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예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판결에 내주어서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21절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죄와 사망의 싹신,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불과 사흘째인데 아, 그 일을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22절 24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온 여자들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23절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천사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중에 있었던 몇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무덤에 시신이 없습디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옆에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것과 믿는 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고 책망을 하세요. 25절부터 27절을 보세요. 다 같이 25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가 미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미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대로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게 미련이에요.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말한 모든 것을 듣고도 마음에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즉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7절 이에 모세와 즉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 예언서를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리고 해가 지자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떡을 번쩍 들어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걸 떼어주세요. 그 순간 두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그 일. 예수님과 저녁 만찬 먹었을 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요.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라고 하셨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깜짝 놀라서 봤더니 비로소 예수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31절 3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자기를 증언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성금요 성찬 예배에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예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요. 성찬 중에 떡과 잔이 모자라서 못 받으신 분이 4층의 절반이나 돼버렸어요. 그걸 준비하신 분들이 막 끝나고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미안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냥 목사님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그래서 제가 아주 호되게 칭찬해드렸어요. 이미 본인들이 정말 미안해하는데 뭐 그거 야단할 것도 없고 이미 본인들이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다짐할 것도 없고 야, 참 그건 감사한 일이지요. 대부분의 일반 교회들이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두 번 하지만 저희 교회는 첫 주일이 지난 수요일 밤마다 성찬식을 해요. 왜? 예수님이 성찬을 나누어 주실 때에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엠마오로 근심하며 내려가던 그들이 발길을 돌려서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요.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 고향이나 돌아가서 옛날 직업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터벅터벅 내려가던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지 벅찬 감격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4절 3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사람들의 특징.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눈이 가려워져 있다가 주님을 보고 기쁨과 감격과 비전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걸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간증을 통한 전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세상 끝에 미련이 남아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 주님을 몰라본다면 예수 믿는 특권이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요. 이 구절이 적힌 액자가 저희 집에 지금도 걸려져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은 결국은 기쁨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지만 부유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는 가난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진짜 부욕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유한진 교수님의 부활의 노래를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하찮은 초목들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치신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믿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에 증거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누가복음의 24장 끝자락 50절부터 53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그 이후입니다. 부활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물가물합니까? 긴가민가 합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하루를 살아가면 더 살아갈수록 점점 더 천국이 또렷해져야 돼. 선명해져야 돼. 그러면서 그 천국이 사모해져야 돼. 천국 가고 싶어야 돼. 이 땅에 안개처럼 보이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들의 풀 같은 인생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화려하지만 뻐기지 마십시오. 잠시 시들어버릴 들에 핀 꽃은 소망이 안 됩니다. 주님, 이왕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 다 지나고 나면 영광의 주님 앞에 완전하고 영화스러운 신비로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에 시달리거나 근심 걱정 염려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부활의 증인 되도록 성령의 능력 부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선언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 때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마지못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마음으로는 이 세상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어쩌다가 들지 않는 것 아니지만 매 순간순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환란과 풍파를 이겨내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늙는 것이 절망적인 게 아니고 점점 더 천국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작에 천국 갈 수도 있지만 주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명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물질을 올립니다. 이 물질 받으시옵고 종자시아 삼아주시고 물질로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이 시간에 부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옵고 이 물질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안되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 헤아려 주시고 다음에는 물질로도 드릴 수 있도록 물질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의 객지에 군에 간 자녀들 일일이 우리가 쫓아다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아이들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무척이나 사모하고 있는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발로 성전을 찾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겠습니다.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는 부활절 부산시 연합예배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 부산 전역에 예수 부활의 소식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의 헌신을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